방송 당시 소개된 해리의 새끼 중 한 마리라는데 애니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홉 마리의 새끼들은 좁은 집에서 아저씨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전국 각지로 좋은 주인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는데 우리 애기들도 똑똑하겠죠. 그렇겠죠. 그로부터 넉 달 후 몰라보기에 커버린 녀석 해리는 새끼를 알아보는 건지 꽁무니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잠시도 그 곁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야, 야 아빠라고 한번 해봐라 야 아빠야 아빠 그때 등장한 또 다른 녀석 명절을 앞두고 해린의 식구들이 모처럼 각지에서 속속 모이고 있는 것인데 그때 아이고 아이고 이름을 불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딴 데로만 가는 해피 믿음이 역시 가족 상봉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직 다들 어려서 그런지 의젓한 아빠 해리와는 어째 조금 달라 보이긴 하다 지금 6개월 뿐이 안 됐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법 천재견 해리의 2세들답게 아빠를 닮아 똘똘하게 커가겠죠 그렇게 기분 좋은 만남의 시간 막 교육시킬 것 같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가족 상봉이 또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에서 행복한 시간이 추억으로 남았다 뛰어난 천재성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견 해리 동물농장에 나온 진정한 스타 해리의 추석은 행복합니다 2012년 추석특집 미안하다 불방이다 아까운 아이템이 많았죠 특별한 능력을 지닌 동물이 있다는 서울의 한 당구장 혹시 그렇다면 혹시 이곳에 당구 치는 개가 있다는 건 아닐까? 쿠션 막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? 아저씨 안녕히 다 아픈가다 이게 나눠놀라라면 대꾸도 하고 말도 하고 예? 말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한다고요? 말을 한다고요? 예 말 대꾸까지 한다는 게 더블콩 비밀에서 말하는 기회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.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예 있어요 그거랑 얘는 다섯 마디까지 따라했으니까 어? 말을 다섯 마디? 엄마? 예. 이렇게 굿모닝, 뭐 된장, 된장. 아빠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대한민국 화이팅 다섯 마디까지 그럼 앵무새지 오 정말 신기했어요 이것도 하지마 한 가지 단어만 말하는 기존의 개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. 아빠가 이거 잘해야 돼. 힘차게. 알았지? 가자. 네. 자, 본격적으로 네. 실력 확인에 들어가는데. 네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뭐. 아빠. 아빠. 아.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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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빠. 저, 그렇지. 아우 참아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. 간절해 보여요. 빠. 아빠, 예쁘게. 빠. 아이고 답답해. 아이고 표정만으로는 벌써 몇 번이고 아빠를 하고도 남았다. 아유. 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 이거 참 보는 사람이다 애가 타네 정말 뭐가 비슷해요 갑자기는 시동이 안 걸렸나 봐요 그 내가 안 웃어 안아야지 얘는 육포를 주고 내가 안아야지 안아야지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 자세를 다시 잡고 그렇죠 그게 네 아빠 아빠 예쁘게 아빠 소리 예쁘게 아빠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. 근데 오늘 내가 출소하고 막 그래요. 공교롭게도. 네, 컨디션이 안 좋아. 아니 그 왜 하필 오늘따라 컨디션이 영 안 좋을까? 말 잘하는데 오늘 말 안 하네. 말을. 아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더블콩 때문에 아저씨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. 자 스킨십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. 네 아빠 가자 된장 우리가. 집에 가자! 이것도 재밌네요! 방금 들으셨습니까? 자,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아빠! 가자!